재정과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이 시간이 수요일날 매번 제가 하려고 해요. 수요일날 뭐 가끔 바뀌기도 하지만 요즘 외부 강의 일정도 있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상담 시간이 또 제약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게 조금 가끔 이 시간을 못 지키기도 하는데요. 이 수요일날 만약에 뭐 오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미리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근데 이 시간에 뭐 투자 얘기를 막 이렇게 뭐 상담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셔서 같이 이렇게 고전과 투자에 대해서 썰을 좀 풀고 싶으신 분 있거나 좀 구라가 세신 분들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좀 재미있는 어떤 그 뭐랄까 좀 지식의 향연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런 거를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보니까 다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예, 그 어떤 그 박스권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경험이 어떤 풍요로운 어떤 이론과 이렇게 합치가 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삶이 좀 다채로워야 되는데 너무 기승전 돈이라서 돈이면 다 해결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투자를 할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저 노자 같은 거 읽으시면 투자할 땐 대빵이에요. 굉장히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잡서를 읽지 마시고 그런 거 읽으시면서 또 전국시대 얘기 같은 거 읽으면서 어떤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그 전략 잘 쓰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전략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손자병법도 괜찮죠. 그런 게 오히려 이 투자를 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남이 파놓은 구덩이에 가가지고 놀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넓게 펼쳐진 어떤 인문학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경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분 안 계신데 제가 충주 쪽이라서 가까운 분들만 오세요. 멀리 오시면 부담스러우니까 가까우신 분들 그냥 요 근처에 뭐 계신 분들 오실 수 있는 분 오셔서 같이 재미있는 시간 보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그 뭐야 교원 영색 선의인 얘기했잖아요. 교원 영색 선의인 그거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말 안 하는 거니까 뭐 다 까먹었네. 예. 네. 오늘은 그 증자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증자왈. 그래서 뭐 오일 삼성 오신 뭐 위인모이 불충호 여붕우교이 불신호 전불습호 이런 말이 있는데요. 증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의 일대 제자가 아니라 이대 제자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제자죠. 공자가 막 그 말년에 들어온 제자인데 손잡벌이에요. 손잡벌 거의. 그래가지고 뭐 공자 뭐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제자 중에 그 뭐 티나 났겠나요? 근데 이 사람이 증자라는 호칭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그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게 이제 뭐 증자학파가 있고 뭐 유자학파가 있고 뭐 자공학파가 있고 막 그랬을 학파가 있잖아요. 우리도 뭐 기독교도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도 뭐 마태 마가 누가 뭐 다 사람 이름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라도 추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맥은 하나인데 그런데 이 증자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송시열하고 좀 비슷한 좀 뉘앙스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송시열. 그러니까 이빨은 센데 깊이는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예, 그런 사람들 건데 이 논어 보면은 굉장히 요기온이 다채로워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게 있는 반면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는 뭐 날마다 세 가지로 내 자신을 돌이켜본다.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일을 도모하고 충성스럽지 않았나 뭐 이런 거 보고 뭐 친구들과 사귀는 데 있어서 불신호 뭐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했나 않았나 또는 뭐 전이 받을 그러니까 전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배웠는데 그것을 뭐 배운 것을 내 몸에 익히진 않았나 뭐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이제 이 증자라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봤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어떤 학자는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꼰대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공자를 맹렬히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경전 하나하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처럼 이제 굉장히 홀리하고 이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학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 말 자체가 시대적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느낌이 좀 너무 좀 뭐랄까 좀 텁텁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난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뭐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밥상머리야, 이제 밥상머리 앉아가지고, 야, 너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이야, 입에 있는 것도 뱉어내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아무개야, 그러면 입에 먹던 것도 확 뱉어내고 대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명심보감 뭐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공자 입장에서. 공자의 원래적인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뭐, 야, 하루를 살면서 세 번은 너를 돌아봐야 돼, 뭐 이런 어떤 말들이 굉장히 좀 강압적이지 않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막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 좋게 보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그런 뭐, 저 학문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이게 그래도 로기온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후대 사람들한테 뭔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 이제 장을 하나하나 보는 거거든요. 꼭 우리가 필요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증자라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세 번 나를 돌아본다. 이 세 번이라는 말은 우리가 동양에서 되게 잘 쓰는 말이잖아요. 야, 세 번 트라이 해가지고 안 되면은 세 번은 해야지. 뭐, 이렇게 석삼,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뭐든지 우리 세 번, 뭐, 세 번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홀수. 그쵸? 그래서 이 세 번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요런 고전에서부터 딱 우리 동양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 삼세 번. 그래도 세 번은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세 날마다 내 몸을 돌이켜보는데 세 번을 돌이켜보는데 세 가지를 돌이켜보는데 위런, 위인 이게 뭐냐면 왜런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모할 못 자잖아요. 뭔가를 도모하는데 충성스럽지 못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도모를 하려고 하잖아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로기온이 사실 이런 거죠. 노자가 이런 말들을 들으면 굉장히 좀 불편해요. 노자 같은 사람이 들으면.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노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하지 마. 네.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이제 이 논어 같은 경우는 뭔가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네가 충성스럽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들을 보면은 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되게 정치적인 느낌이 들어요. 어떤 말 하나하나가 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믿음직스럽지 못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데 솔직히 말해서 신뢰나 신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만 솔직히 재미있어서 사귀는 거 아닌가요? 수다 떨다 보면은 좀 맞고 누구 흉보면 맞고 이렇게 해서 친구 되고 뭐 우리 친구야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의 친구가 과연 그런 친구냐. 그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도모한다는 게 그 도모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제가 이때 이제 약간의 그 저기 뭐랄까 투자 얘기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이런 걸 좀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좀 지루하긴 하겠지만 뭐 원리적인 건 알아야 되니까 그쵸? 전불스포. 네, 너무 재밌는 것만 쫓아가면 안 돼요. 알 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익혔는데 배웠는데 가르침을 받았는데 꼭 익혀야 되냐. 오늘 가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가가지고 막 이걸 막 어떻게 막 익혔는지 실습을 하거나 막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되게 인위적이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배웠는데 아 이건 꼭 실천을 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하는 자체가 되게 인위적인 거라는 얘기죠. 무슨 소리냐면 이 말 자체를 굉장히 우리는 좀 답답하게 저는 느껴진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얘기라면 뭔가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도모를 하는데 뭔가 도모를 하는 데 있어서 야 이게 우리가 요번 이거 우리 저 안건 통과시키면 말이야 우리 이거 한박 해가지고 우리 정권 유지할 수 있어 이런 거를 하느냐 아니면 대의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이번 일을 통과시켜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도모하는데 아니면 친구를 사귀겠어 야 우리가 요번 우리 저쪽에 있는 정당회랑 우리가 딱 요번 술자리 한번 해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신뢰를 서로 회복한 다음에 우리가 정권 유지에 우리가 도움이 돼야 돼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얘기면 좀 말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뭔가를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어떤 배웠다는 건 뭐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막 이렇게 책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본말로 그 저기 뭐 도울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뭐 벤큐스로 그러면 일본말로 공부하다 벤큐가 뭐냐면 아주 더럽게 힘든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말로 공부라 그러면 도쇼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읽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공부라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공을 갈고 닦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 문화권에 다르듯이 사무라이가 다르고 저 중국이 다르고 우리나라가 다르듯이 이 배운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다른 것으로 우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떤 문자 그대로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이 배운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그것을 우리가 체화시키고 익혀나갔느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정치인들이 또 뭔가 자기들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뭐 수상하기죠. 이렇게 구라를 칠 때 지금 이렇게 체화돼서 나오는 언어들. 그래서 저는 제일 재밌는 게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 TV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재밌지 않나요? 예, 네, 진짜 막 그...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봤을 때 이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 이렇게 막 뭔가 억압하는 언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있다 이거죠. 이 말 자체는. 예, 그런 배경을 갖고 우리가 이 말을 좀 보면은 좀 좋다. 아주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 나는 하루에 세 번 내 몸을 돌이켜 보는데 다른 사람과 일을 도모하면서 충혈을 막 친구하고 나가서 막 얘기를 막 술자리에서 술 마시는데 하, 우리는 충성스럽냐 막 그러고 얘기하고 하, 우리는 서로 믿음이냐 이런 짓 안 한다는 얘기죠. 제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고전을 그렇게 바라보면은 한없이 쌈마이가 된다는 거예요. 한없이. 그런데 뭔가 내가 그래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공헌하고 대의를 꿈꾸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얘기들을 좀 보면은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후대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억누르는 자기들은 논어를 공부해가지고 하루에 세 번 어떻게 탁 마치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냥 막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다닌대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래서 막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막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가다가 보면 벽에도 꽝 부딪히고 막 그런 것들을 일부러 나타내기 위해서 막 여기 상처도 내고 막 그런 짓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들은 그런 거 안 하는 막 무지랭이들이라고 막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어떤 헤게모니의 어떤 도구로 썼다 이거죠. 헤게모니를 위한 똑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자기는 하루에 세 번씩 뭐 정치하려고 뭐 사업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일반 사람들이 할 필요 없어요. 친구 만나가지고 소주 마시고 뭐 막걸리 마시고 우리 그러다 뭐 뒤통수 하나 탁 치고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굳이 뭐 이런 것까지 뭐 충이 어떻고 무슨 뭐 신이 어떻고 습이 어떻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후기에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이런 거를 지들이 한다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도구를 썼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 증자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 자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도 제가 이 항상 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는 투자를 어떻게 돈을 버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기를 모으는 거라고 해요. 기. 기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이나요? 보이나요? 이 보이는데 이 기 앞에 인기 이게 뭐예요? 인기를 붙이면 뭐가 돼? 연예인들 인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연예인 그쵸? 그 다음 정치인들 사업가가 이게 얼마나 이 인기가 중요한지 광고예요. 광고 인기 모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기 사람의 기가 모이지 않으면 돈이 안 와요. 돈. 이게 다 돈이에요. 돈. 사람의 기가 돈이라고 해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의 기를 모으는 이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작위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제가 깝깝한 게 제가 강의 때마다 이 땅콩해양 얘기 해드렸잖아요. 땅콩해양.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버는 행위에 있어서요. 우리 이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들의 의식 수준이 바로 이 정도일 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콩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또 그 동생이 무슨 꼴값대 시리즈로 한다고 이렇게 시리즈로 하잖아요. 그쵸? 이런 일이 있었으면 각성을 해가지고 안 해야 되는데 같은 집안에서 또 하고 있다고요. 네. 원래 했던 사람들인데
한번 저질러서 터졌으면은 안 해야 되는데 또 한다니까요? 해봐요. 하루에 세 번은 고사하고 얘네들은 아예 안 한다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5일 삼성 5심 요거 하나만 얘네들이 깨우쳤어도 똑같은 짓거리. 지금 뭐 대한항공 그거 마크 뗀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집안이 몰락할 일인 거야. 그거 쪽팔린 거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일반 사람들이야 평민들이야 솔직히 무식하던 말든 뭐 그 여파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들 연예인들도 얼마나 영향력이 커요. 그쵸? 정치인들 얼마나 영향력이 커. 법원장 하나 잘못 통과시키면 세대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업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우유 중국 굴지의 우유 회사인데 그 우유 회사에서 그 뭐야 그 뭐지 그 파동 있었잖아요. 무슨 중금속 파동 있었단 말이야. 그 애들 분유 먹이는 그 우유에 어? 그 무슨 명머식인데 우리나라처럼 서울유 같은 거예요. 그 이런 미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들어야 될 말이 뭐냐면 백성들한테 야 너네들 뭐 하루에 세 번씩 뭐 자기를 성차 있다고 소리 하지 않고 이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그냥 맨날 술 처먹고 그냥 어디 나가가지고 그냥 뭐야 그 뭐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연예인들 뻑하면 걸리죠. 뭐 마약하고 걸리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치인들 보세요. 어? 사업가들 그런 짓들을 해서 이 인기를 하찮게 여기는 거야. 이 인기가 뭐예요? 백성들의 하나하나의 피와 땀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아서 전해서 하나의 이런 엄청난 권력가들과 권력가들을 만드는 건데 헤게모니를 넘겨주면은 그 넘겨준 것을 가지고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세상에 이 백성들에게 다시 환원을 하라고 인기를 주는 거예요. 환원을 하라고. 근데 그 환원을 하고 이 미친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의식 수준이 저열해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물 뿌리고 그 요즘 제가 어저께도 서울 갔다 버스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죄 그 음성 듣고 있더라고. 그거 그 동생이 갑질하는 걸 가지고 그 국민들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어? 그 대한항공 타고 싶겠어요 그거?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런데 5.1 삼성 오신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한테 뭐라고 지랄 연병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당신들이나 길을 줬으면 그 길을 잘 운영해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것을 백성들한테 뿌리라고 이걸 했지. 그래서 일을 도모한다는 게 뭐야? 사업을 하고 연예인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갔으면 그 자리를 누가 올려준 거야? 백성들이 올려준 거야. 백성들이 당신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일을 도모하고 연예인 그거 하고 잘 모르겠지만 그 세계는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이 다 뭐예요? 내가 백성들한테 충을 하고 있냐? 내가 정말 받은 것을 올바로 맨날 광고나 찍고 이딴 짓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걸 정말 환원하고 하려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지. 스포츠도 솔직히 공 잘 던지고 공 그 바구니에 넣고 하는 것들이 뭐 대단해요. 이렇게 그 자체로 그 연습하고 그런 거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그거 다 길을 받아서 당신들이 유명해진 거잖아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내가 그 길을 받아서 아 솔직히 열심히 한 걸로 치면은 스포츠 사업 뭐 이것만 열심히 했어? 이거 노가다판에 가봐요.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8시까지 새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행당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일해도 2만원 3만원도 못 버는 분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열심히 안 해서 그랬어? 그 자기들은 어떻게 좀 사람 잘 만나고 운도 좋은 것도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길을 받았으면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해가지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데서 충을 하고 있냐 충성스럽게 하고 있냐 이거를 바라봐야 되고 여 부모 교의 불신호 친구를 사귄다는 게 뭐예요? 친구를 사귄 이게 다 길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길을 모으는 친구를 사귄다는 것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내가 오늘 누구랑 상담을 하고 상담을 받고 내가 강의를 하고 뭐 한다는 게 다 뭐냐면 길을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번에 말한 것처럼 교원 영색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 달콤한 말만 해가지고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신이 바로 이 믿을 신 신이 쌓이냐 이거예요. 신이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행위에서 내가 뭔가를 가르침을 받은 것이 내 몸에 체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사회에 공헌하는 그 무언가로 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 이런 어떤 리더들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자태가 다 이따구 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그 꼬라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갑질의 역사는요, 저도 그 바닥에서 보면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 어디 그룹에서 뭐 깡패 동원해가지고 뭐 아들내미 원 무슨 뭐 조폭이야 뭐야 그거 뭔데 뭐 원수를 그런 데서 갚아 그래? 아니 세상에 그게 보통 그룹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나라 그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에서 그룹에서 세상에 그래서 깡패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국민들은 또 어떤 사람한테 물으니까 또 역시 거기는 의리가 있는 곳이라서 뭐 명 거기 뭐 사업 그게 뭐 그 의리래 거기가 뭐 사훈이 의리래요 의리. 아니 그런 인간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전체가 다 조폭이 되는 거예요. 이명박 욕할 거 없으니까요. 하루에 세 번 이 사람들은요 국민들이 모니터링해야 돼. 하루에 세 번을 갖다가 성찰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뭐 이스라엘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기 우리 저기 터키나 이런 데 가면은 뭐예요? 그 터키가 아니라 이슬람 같은 데 가면은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절하잖아요. 태양을 보고 서쪽 그 동쪽 보니까 남쪽 보고 그 뭐예요? 성찰을 하는 거예요. 신 앞에서 이거 저기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방송국 앞에다가 그 저기 넓잖아 거기 그 넓은 마당 함부로 막 쓰게 하지 말고 주차장 만들지 말고 다 나와가지고 하루에 세 번씩 절하게 해야 돼요. 그거 그러면 이런 꼬라지들을 거칠 수가 있다고요. 그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아니 저 솔직히 이거 땅콩이한 때도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었는데 이거 또 나오니까 아니 난 알고는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아니 당했는데 또 터지면 아니 국민들이 새로 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저번에 제가 예전 강의 때 뭐라 그래요. 왜 우리가 기업을 사야 되는지 이유를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싸구려 아파트 사고 무슨 뭐 되지도 않는 무슨 개발하고 무슨 저 뭐야 프랜차이즈 이런 거 사고 하지 말고 기업을 사요. 기업을 사면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고 이런 애들이 찍소리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좋은 기업들을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은 아무한테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래서 기업을 사야 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예? 배당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니까. 왜 그걸 자꾸 사고 팔아요? 왜? 투자를 있잖아요. 할 때 약품 먹고 빠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회에 공헌하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나중에 10년 지나가 10년 5년 지나가지고 돈 좀 많이 벌게 버시면 뭐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리잖아요, 제가. 하면 그 거기서 제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각출을 할 거예요, 제가. 아, 저도 할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래서 뭐 5% 뭐 수익금의 5% 뭐 5% 이상 뭐 반 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할 거냐면요 교육 기관 기금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제분들이 있죠. 제가 어저께도 이제 어떤 법무사원 분이 이제 고객 회원님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두 분이랑 이제 말이 잘 맞아가지고 제가 재밌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이 비전이 없어요. 근데 저희 회원 중에서 어린 청년이 있어요. 어린 청년 20대 초반에 청년이 뭐 취직도 못하고 맨날 알바 뛰고 있단 말이죠. 그 제가 그랬어요. 너 한 달에 얼마 벌든지 너 얼마나 할 수 있냐 했더니 한 100만 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100만 원씩 주시면 뭐라고 작년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작년에 또 잠도 좋았잖아요. 그랬더니 10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2-3천만 원 모았단 말이에요. 조금씩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운도 맞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이 옛날에 비전이 없었는데 막 대기업 못 간 것도 막 있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꿀리고 있고 공무원도 못 아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돈만 생기면 이제 기업을 사드리는데 맛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든지 혼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비전이 생긴 거란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저축 안 하고 돈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젊은이들이 되게 똑똑해요. 똑똑한데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그 비전을 이런 길을 모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사회 환원도 하고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이 그런 청년들을 갖다가 그 담물만 쪽쪽 빨아먹고 그냥 갖다 버리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삼성, LG 이거 많잖아요. 우리도 대기업. 한 기업도 젊은이들한테 투자하는 기업이 없어. 기업이. 학교라고는 꼴랑 지원해준다고 그러고 무슨 지들끼리 잔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걔네들이 안 하면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걔네들이 안 하면. 예? 아, 로봇이 안 하면 사람이 하면 되죠. 꼭 로봇한테 맡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그 젊은이들 어? 모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 이렇게 교육도 시켜줄 수 있고 이런 금융교육, 제가 말했던 금융교육. 젊은 사람, 젊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50대, 60대 분들이요. 모기지 쇼크, IMF 이전에 다 당하셨던 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당할 차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당할 차례라는 거예요, 그 뜻은.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분들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막 어? 막 그 꼰대 같고 되게 답답해 보이고 그러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분들도요 되게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 똑똑하신 분들이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다 당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아 이게 아니었구나. 자본주의는 이런 게 아니었구나. 농업사회의 마인드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렇게 지금 후회가 되셔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이런 투자와 금융이라는 것에 올인을 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드린 이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답답한 이 고전 이거를 모르셔서 이 원리 이 본질적인 걸 몰라서 당하신 거예요. 기술을 몰라서 당한 게 아니라 기법을 몰라서 당한 게 아니라 지금 젊으신 분들 용돈이나 아니면 뭐 등록금 가지고 막 뭐 비트코인도 하시고 막 이런 거 하신 분들 많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명확한 어떤 삶의 철학성. 20대는요 가난한 게 재산이에요. 가난한 게 재산. 예, 그게 무슨 뜻이냐.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쿡쿡 눌러 담아서 그 철학성이 어떤 이게 뭐예요. 전 불수포. 이 전이라는 건 젊은 사람들한테는 바로 나이 든 사람들의 그 고뇌와 고충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저께 뵌 분들한테도 제가 하는 말씀이 50도 안 늦은 거예요. 근데 50에서는 이제 풍요로운 미래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 자금을 만들어 나가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럼 40대는 뭐예요?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걸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아직 20년이나 세월이 더 있으니까. 근데 30대 밑으로는요,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아직도. 대기업 만들어가고 공무원 안 돼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배울 걸 정당하고 정상적인 걸 배워나가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내일이 보장이 돼요, 내일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온다고요. 굳이 연예인, 정치인, 사업가 안 해도 이런 투자만 열심히 잘 하셔도 본업에 충실만 하셔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지금 20대, 아, 10대는 더 좋고 20대, 30대 분들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네? 그래서 공자가 뭐라 그래? 나중에 배우겠지만 50의 지우학, 15의 지우학, 15살에 학문을 하고, 그쵸? 20은 없어요, 20은. 똑같은 거예요. 30에 뭐예요? 립. 자기의 철학성을 세우고, 그쵸? 돈 벌라는 얘기 안 해요. 40에 불혹. 어디 가면은 뭐 저도 40대인데 아 제가 불혹의 나입니다. 뭔 불혹의 나예요? 불혹의 나. 불혹이 무슨 뜻이에요?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보면 뭐 다단계 판매, 금융 판매 뭐 어디 뭐 떴다방 같은데 최 50대 40대인데 무슨 불혹이야? 전부 혹해가지고 그냥 다 가계진데 그런 분들이 어디 가면 나 불혹의 나이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혹의 나이는 정말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서도 어떤 말에서도 혹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불혹의 나이 40이에요. 50의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60의 이순,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만큼 내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어? 70의 뭐예요? 종심소요, 불류구. 뭐야? 뭔 짓을 해도 그 법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우리 많잖아요, 우리 뭐 옛날에 뭐,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그쵸? 뭐, 성철 스님 같은 분들. 뭔 말을 해도, 뭔 짓을 해도, 지금도 굉장히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입에다 올리면은 각자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욕을 먹을까봐 안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 계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바로 다 그 나이대의 소양을 갖춰야 될 거거든요. 마윈이 뭐라 그래요, 마윈이. 30대까지는 미친 듯이 방황을 하고 미친 듯이 내가 모르는 영역을 탐구하라고 하잖아요. 40에는 뭐라 그래요? 40에는 당신이 그때는 새로운 일을 찾기보다는 하고 있는 일에 더 뾰족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50에는 뭘 해야 돼요? 후학을 양성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가서 막 뭘 하려고 하지 말고 50에는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을 해서 내 다음 세대가 또 다른 풍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5일 삼성 오신이라는 어떤 하루에 세 번은 구사하고 한 1년 12달이 지나도 반성만 안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계속 탄생되고 우리 사회가 이런 초미세먼지처럼 먹구름이 이루어진 어떤 드리워질 수 있다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의 길을 모으는 거거든요. 돈을 모은다는 게. 근데 돈을 모으는데 그 기의 운영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그 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주식이 좀 올랐죠. 그래서 뭐 갖고 있는 것이 상한가가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결국은 전체적인 덩어리가 여러분들이 기업을 사모아 나가면 어차피 기업이 다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연연을 하면 안 돼요. 걔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판맛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사고팔라고 열심히 한다면은 기업에 여러분들이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업을 되게 안 좋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사고팔고 그러고 단타를 때리려고 그러고 상한가 가는 거 따라잡으려고 그러면은요 기업 입장에서 아주 몹쓸 놈의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투기꾼들이에요. 단기성 한머리가 되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망나니 같은 기업가들이 안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스켈리톤 같은 그런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어떤 상황에 정보에 몰려다니는 행위, 그렇죠? 화이부동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정말 기업 자체, 순수하게 기업 자체. 지금 변동성 장세인데도 회원님들 계좌를 보시면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기업을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을 보고. 근데 지금 몰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때요? 계속 지금 날아가고 있고 투자를 하는 데는요, 물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 사람은 완벽하게 초짠 거예요, 여러분들. 고수들은 물렸다는 표현 안 써요. 물타기 이런 표현 안 써요, 고수들은. 상한가 따자, 이런 거 안 써요, 고수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고수들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선물옵션 고수들, 뭐, 시골수 같은 사람 자살하잖아요. 그 제야 인사도.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투자가 어떤 것인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은, 그것처럼, 다른 사람과 일을 도모할 때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사람의 길을 모으는 여, 붕, 우, 교 할 때 사람 벗을 사귈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인지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정말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 뭐 차트 가지고 제가 오늘날에 딱 강의를 해드려도요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따라다니잖아요 뭐 고수들이 막 강의하는 거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못해요 그거 그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법을 가르쳐줘도요 비법 자체도 되게 상식적이거니와 그 상식적인 비법이 내 몸에 체화가 되어야만이 내가 차트를 보든 저 재무를 배치표를 딱 보든 체화가 된 그것으로 내가 아 이 기업이다로 딱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은 기업 분석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네? 저도 한 달에 두 번씩 전 종목을 다 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다 필터링을 해가지고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가격이 싼 걸로 드리는데 한 5-6시간이면 전 종목 다 봐요 재무까지 그것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막 거창하게 사업 보고서 쫙 보고 막 분석하고 막 찾아가가지고 그런 짓 안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투자는 뭐 한 종목에 몰빵할 일 있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증자의 말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들 위정자들이 그리고 길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사실 크게 보면은 가장 아버지도 한 집안의 리더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식들한테만 뭐 뭐라 그러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니 뭐 금융교육 어떻게 시키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럼 답은 딱 하나예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먼저 좋은 초석을 까시라고 좋은 어떤 금융교육을 받으셔서 좋은 투자를 성과를 내시면 자제분들은 편하게 위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억지로 막 끌고 막 이리저리 교육시키러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렇게 로드를 잘 까세요. 길을 잘 까시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 길을 아들들이 걸어가고 우리 후손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여기까지 엉망진창이었으니까 너희들 잘 깔고 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증자의 말은 항상
그 팔로우가 두세 명이든 한 명이든 아니면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증자의 말을 반드시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뭔가 이것을 리드하는 데 있어서 정말 5일 3성 5신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실천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길을 모으는지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주식 연락이 오는데 오늘 진짜 모르는구나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 보면 진짜 째져가지고 막 그거 여러분들 독이에요. 독 그거 예 그 돈 어디다 쓰실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아 오늘 나의 기가 들어오는구나 내 이 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탐욕에 젖지 않고 아 이게 떨어지더라도 그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기업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10년 후에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 투자를 하는 마인드가 뭐냐면 그 사람의 기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조심 총욕 약경 들어오든 나가든 내가 하는 이 본질적인 작업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저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투자자의 진정한 뭐예요? 리얼 마인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투자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그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공자가 말하는 효란 자식이 아플까 걱정이다라는 것. 자식이 잘해가지고 부모 공양하고 있단 게 아니라 오직 자식이 아플까 걱정이다. 진정한 투자자라는 것은 오직 저 기업이 힘들까 걱정이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투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하고 저도 이거 늘 경전을 이렇게 접하면서 성경이든 논어든 노자든 이렇게 접하면서 늘 저도 투자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 기업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기도를 해요. 오늘도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팔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아 물론 지나치게 욕심꾸러기들이 많이 들어온 탐욕적이야. 오늘도 우리 기술 지금 오늘까지 세 번 상한가인가요? 지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라줘야 돼요 좀.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런 어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기업은 반드시 제자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라줘야죠. 다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주식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그 기업은 여러분들한테 대가를 드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증자의 말이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딱 그쵸? 일치되게 교원 염색하지 않고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뭐 이렇게 대한항공 그 사람 얘기했는데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오죽했겠어요.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한 집안이 다 거덜나는 거잖아. 다 오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사실은. 불쌍한 거거든요. 그거 보면서 참 불쌍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소리 지르는 걸 나도 들었는데 이거 뭐 완전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면은 이게 뭐가 이렇게 화를 내더라도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게 다 돼가지고 말을 잊지를 못해. 이거 그래서 내가 이게 장애구나 이거는 불쌍한 거구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저 전문 자리에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야 비행기 달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땅콩 회항도 가능한 거구나. 그 지금 여러분들 제 와이프가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함부로 하면 그게 테러에 속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테러래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 대한항공 이거 참 진짜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을 양성하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금융은 모든 기업은 모든 기가 몰리는 연예계의 그 다음에 정치계 이 모든 것은 바로 깔깔한 아주 깐깐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누가 하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촛불집회는 그 모니터링의 대승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서 더 깨끗하고 근데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은 썩었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5일 삼성오신 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져야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저기 시설 가가지고 평온하게 사시게끔 도와드려야지. 힘들게 그런 정부자리에 가서 그렇게 소리 지르게 만들고 그렇게 불쌍하게 그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저희가 오늘 결론입니다.